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지난해 말에 7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는 아반떼 풀체인지 일부 소식을 전달해드렸죠. 소식을 다루는 분들이 그 당시는 없다 보니 실제 영상을 알려드리고 이 차량이 언제 출시가 되는지 이런 문의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또 영상을 준비해서 이번 달 초였죠. 2부 영상으로 3세대 플랫폼과 유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적용될 것 같다는 의견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달이 지났는데요. 아반떼와 관련된 뉴스나 영상, 소식 등이 없다 보니 여전히 돌아오는 문의는 이 차량이 정말 출시가 됩니까? 이런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반떼는 명성 있는 차량인데 어쩌면 정말 인기가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현대차 내부에서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베일에 감춰져 있는 것인지, 어느 쪽이든 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마케팅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마디로 현대차가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3부 영상에서는 1부와 2부에서 알려드렸던 내용 중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를 좀 리마인드 차원에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궁금해하실 예상도 부분하고요. 엔진 라인업과 출시 일정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세단 시장이 빠르게 식어가는 것인지, 새롭게 출시될 7세대 아반떼가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4월 경조에는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준중형 시장에서 주인공은 바로 아반떼죠. 하지만 정보는 좀처럼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새롭게 출시될 아반떼는 7세대 아반떼로 6세대 페이스리프트가 재작년인 2018년 9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 일이죠. 그리고 2년이 지난 올해 7세대 아반떼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삼각대라는 오명을 가진 아반떼는 파격적인 디자인 변신을 선보이면서 오히려 판매량이 하락한 좀 비운의 모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을 소위 놀이터라고 표현하고 있는 현대차에게 아반떼의 추락은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매량이 빠르게 추락하면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연간 10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차량이 바로 아반떼였는데요. 최근에 대세인 SUV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판매량이 크게 하락되면서 작년에는 한 6만 대 정도를 조금 넘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의 한 60% 정도로 줄어들게 된 것이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아반떼가 줄어들게 되면서요. 7세대 아반떼는 시장에 빠르게 출시하기 위해서 동서분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최근 위장막 차량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국내 도로에서 위장막 차량이 자주 목격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최근 해외에서 목격된 위장막 차량을 보게 되며 위장막 커버가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개 직전에 위장막 커버가 제거가 되죠. 그리고 테이프만 남아있는데 테이프도 조금씩 벗겨지면서 공개가 됩니다. 이제 출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징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의 핵심인 헤드램프 디자인을 현행과 비교해보니 동일한 삼각형 디자인이지만 조금 다른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 아반떼 헤드램프 디자인은 조금 한마디로 정남이가 없는 이런 디자인이죠. 새로운 아반떼 디자인은 마치 이모티콘과 같은 디자인인데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디자인의 방향성은 최근에 출시된 더뉴 그랜저처럼 헤드램프와 그릴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디자인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루필루즈 콘셉트 디자인을 대폭 적용하면서 7세대 아반떼의 디자인이 완성되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의 경우 국내에서 포착된 위장막 차량은 위장막 커버로 촘촘하게 가려져 있다 보니 그동안 디자인을 유추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에서 포착된 위장막 차량은 위장막 테이프로 가려져 있으며 테일램프를 비롯한 후면부 디자인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새로운 7세대 아반떼는 어떤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렌더러분들의 예상도를 통해서 7세대 아반떼의 디자인을 가늠해 보겠습니다. 신차 리뷰 활동을 하면서 행복할 때가 있는데 바로 예상도를 소개할 때입니다. 국내에는 실력이 좋은 렌더러분들이 정말 많이 있죠. 아차 채널은 빠르고 적중률 높은 예상도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예상도는 조금씩 벗겨지는 위장막 차량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상상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비교해보면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상도를 만든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좋은 예상도를 사용하게 허락해주신 아차 채널에 감사합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7세대, 아반떼 디자인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는데 하단부 범퍼 쪽 디자인은 조금 오버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디자인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테일램프와 테일램프가 한 줄로 연결된 것이 특징이죠. 최근 출시된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테일램프가 연결된 디자인의 차량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뭐 K5, 모아비, K7, 페이스리프트 등 하반기에 출시될 카니발에서도 테일램프와 테일램프가 연결되는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시가 된다면 상위 차량의 소나타도 마치 울고 갈 것처럼 멋진 디자인이죠. 블루톤 색상의 예상도도 볼 수 있는데 아반떼와 정말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차 채널에서 공개한 아반떼 예상도가 디자인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에서 공개한 i20의 공식 렌더링을 보게 되면 아반떼의 디자인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드램프와 그릴, 그리고 범퍼, 하단부의 안개 등 위치에 디자인이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의 경우도 테일램프와 테일램프가 하나로 연결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현대 자동차들의 세단의 디자인 맥락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까지 살펴보셨는데 7세대 아반떼는 얼마나 커질까요?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된 아반떼는 이전 세대보다 당연히 커질 것이라고 누구나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검색해보시면 세부적인 스펙을 공개한 뭐 매체나 블로그나 유튜버 등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정보가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부 영상이었죠. 예상 사이즈를 알려드렸는데 이 부분은 국내 자동차 유수 매체가 전망하고 있는 예상 사이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내 매체에서 언급한 예상 사이즈는 현행 아반떼와 사실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위장막을 제가 보면서 생각하고 예상했던 사이즈와는 차이가 제법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신있게 제 채널을 믿고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사이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즈를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면 전장의 경우 길이죠. 4670mm고요. 55mm가 증가했습니다. 점퍼 경우도 조금 더 증가해서요. 1825mm를 예상하고 있고요. 전고는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이 되면서 20mm가 낮아진 1415mm로 예상합니다. 휠베이스는 2720으로요. 이전 세대보다 약 20mm 정도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 예상인데 이 부분은 좀 가볍게 참고해 주시고요. 출시가 된다면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대가 되는 엔진 라인업은 어떻게 출시가 될까요? 이 부분도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질문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았습니다. 현행 아반떼 라인업을 먼저 보시면 1.6 가솔린하고요. 1.6 LPI, LPG죠. 그리고 1.6 디젤을 제공합니다. 7세대 아반떼는 1.6 가솔린, CVT, 그리고 수동변속기, 이 부분은 현재와 동일하죠. 그리고 1.6 LPI, 현재와 동일하게 제공될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라면 1.6 디젤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1.6 스마트 스트림 엔진 내는 수동과 자동, 7단 DTC가 새롭게 제공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말 많이 기다리시는 차량이죠. 1.6 하이브리드 차량도 새롭게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1.6 가솔린, CVT와 수동변속기, 그리고 1.6 LPI가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반기에는 1.6 스마트 스트림 엔진과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상반기 기간에는 CVT 엔진이 주력이 되겠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하이브리드 엔진이 주력 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3부 영상까지 보시면서 아마 절반 이상인 한 60%의 정보가 공개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전달해 드려야 될 내용은 세부적인 스펙하고 실내 디자인이겠죠. 다음 4부 영상에서는 새롭게 출시될 7세대 아반떼에 한 발 더 다가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난 2부 영상에서 일체형 모니터하고 디지털키가 새롭게 적용된다고 알려드렸죠. 이후 뭐 유수매체나 다른 유튜버 분들도 동일하게 언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정보는 공유해야지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출처 정도는 좀 가볍게 알려주시고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사실 알기 위해서 부품 업체 그리고 지인 찬스를 동원해서 모든 것을 어렵게 좀 수집하고 있습니다. 신형 아반떼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